아프리카의 이 고요하고도 눈부신 곳에서 오늘의 저의 이야기가 차분히 이어집니다.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삶의 사명이 되어버린 이 일, 바로 한국의 맛과 문화를 전하는 일인데요. 아프리카에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담아 한식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이 그저 소중하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이 시간 덕분에 구독자 만 명이라는 소중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엔 막연한 기록이었지만 이 작은 채널에 담긴 따뜻한 마음들이 쌓여 이루어진 순간이라 더 큰 감사를 느낍니다. 6년 전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구독자 만 명이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땐 자신 있게 유튜버라 불러도 좋겠지 하고 생각했었어요. 그날이 오늘이 되었어요.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식의 맛과 정서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. 이곳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국의 정서를 전하며 저는 그들에게 마법이 되고 그들은 저에게 기적이 되었습니다. 이 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고국의 많은 분들께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하나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.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자님들의 따스한 응원과 격려가 제게 큰 힘이 되었었거든요. 앞으로도 이곳 아프리카에서 한식과 더불어 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. 이 작은 아프리카 한켠에서 한국의 정서를 담아 고국의 여러분과 이 순간을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구독자 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입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며 이 소중한 공간을 아름답게 이어가고 싶습니다. 아프리카에서 곧 다시 만나요. 애정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행복하세요. 아프리카는 오늘도 아름답습니다.